언니랑 더마펌이 콜라보한 레오제이님이 닥터즈랑 콜라보한 진야님이 공동 개발을 하신 쿠션이죠. 캐림쌤 밀크터치 콜라보 섀도우예요. 민스코님이랑 에뛰드랑 콜라보한 뽐님님이 매드피치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제품인데 소울 언니랑 외메랑 콜라보한 유리 언니가 제작한 틴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주 태풍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할 거냐면 유튜버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만든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출시일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뭐 제형이라든지 발림성 그리고 뭐 기초 제품을 개발 참여를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하면서 또 효과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효과가 없다면 또 다시 뒤엎어지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들을 하는 이유는 유튜버템들을 리뷰한다라는 게 살짝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만든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쓰면서 조금 솔직하게 리뷰를 했을 때 그 유튜버분들께서 상처를 받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의 피부나 취향 같은 것들이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홀리 언니랑 더마펌이 콜라보한 푸딩 리페어 물광 토닝 패드인데요. 이게 겉에 생긴 거는 되게 메디힐 토너 패드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집에서 쓰던 거를 가지고 온 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홀리 언니가 딱 붙였다가 이렇게 패드를 떼어내는데 속광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약간 뽐뿌가 와서 바로 구매를 했다가 약간 집에서 쓸 때 뭐 드라이하거나 가볍게 붙여놓고 있어야 될 때 쓰면 딱 괜찮아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패드가 되게 잘 늘어나는 원단이에요. 이런 데다가 붙여놔주면 너무너무 이렇게 쫙 잘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딱 붙였을 때 쿨링감도 살짝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직전에 팩토로 사용해주기가 딱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원단이 직사각 모양인데 옆으로도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볼 면적에 이렇게 세로로 딱 붙여줬을 때도 한 번에 싹 올라가고 딱 토를 오랫동안 붙여놔도 이게 쉽게 마르지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면이 되게 순해서 좀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썼을 때 되게 괜찮아요. 너무 촉촉해.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를 팩토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팩토는 액이 되게 흐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닦아줬을 때 시원하게 닦이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원단이 엄청 부드럽기는 한데 막상 또 뭔가 엄청 젖어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팩토로 써주기에도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휘뚜루 맛두루 쓰기 좋아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패드다. 이게 생각보다 얼굴에 올려놨을 때 진짜 금방 써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리필이랑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가가 78,000원인데 할인하면 가격이 19,000원으로 떠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시 할인인 건가? 그래서 정가 기준으로 보면 되게 비싼 편인데 할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격입니다. 이렇게 잠깐 붙여놨다가 싹 떼주면 여기에 이런 결광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예쁘죠? 너무 오래 붙여주는 것보다는 딱 그냥 간단하게 잠깐 올려두는 정도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 속에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사죄드릴 게 있는데 레오제이님이 닥터즈랑 콜라보한 포어제 세럼이에요. 사실 이거 본품을 제가 샀는데 집에서 너무 잘 쓰느라고 이걸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제가 이 기획세트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되게 초라한 모습인데 원래는 본품이 되게 사이즈가 커요. 요거는 모공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혹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약간 제형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모공 세럼들은 묽거나 아니면 조금 꾸덕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제형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해봤습니다. 세럼 기획 세트는 품절이 되게 자주 되고 랭킹에도 올라가 있는 템이에요. 출시되자마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흰색에 살짝 보랏빛이 돌아요. 로션이랑 세럼 사이의 느낌인데 뭔가 제가 딱 처음 써보는 듯한 제형이었어요.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고요. 이거 진짜 신기하죠? 뭔가 로션 같지 않아요? 막상 바르면 이렇게 세럼처럼 싹 퍼져가지고 흡수도 엄청 빨리 되더라고요. 끈적임 1도 없고 진짜 촉촉해요. 보통 이런 로션과 비슷한 제형감은 유분기가 어쩔 수 없이 살짝 돌기 때문에 끈적해지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런 끈적해지는 느낌이 진짜 없어요. 모공하면 레티놀. 레티놀이 모공에 효과적이라는 거는 되게 유명하고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약간 자극적
자극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레티놀을 함부로 도전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저 또한 레티놀을 딱 처음 써보고 그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아무 레티놀이나 못 쓴단 말이에요. 요 모공 세럼은 레티놀이 아니고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바쿠치올이 뭐냐면 레티놀보다 정말 자극이 훨씬 덜한 천연 성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쿠치올은 성분 자체가 되게 순한데 엄청 모공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레티놀의 약간 자극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바쿠치올 성분 세럼을 사용하시면 약간 자극감 없이 모공 타이트닝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사용감도 되게 좋고 이렇게 피부에 수분도 채워주기 때문에 이제 수분 세럼 따로 바르지 않고도 충분히 촉촉한 게 잘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따가운 거 진짜 1도 없어요. 이거 피부 타입에 따라 뭐 따갑다 안 따갑다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바르면 알아요. 이건 따갑지 않은 제품. 진짜 딱 바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게 쫀쫀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솔직히 모공 제품은 한 번 썼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다 저렇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자극감도 없고 사용감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모공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리뷰들을 보면 이 제품으로 모공에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가도 사실 30ml 기준에 39,000원이라서 좀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가격대도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할인하실 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할 제품은 또 홀리 언니가 최근에 개발한 더마펌 수딩크림인데요. 제가 이 더마펌 패드를 써보고 향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제 기준에 좀 맛있는 향이 나가지고 리치 같은 엄청 달달한 과일 향이 나서 쓸 때도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 크림도 향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 향료가 뭐 인공적인 뭔가 그런 향보다는 진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향이 나서 뭔가 바를 때마다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 이렇게 얼굴에 바로 짜서 바를 수 있는 토출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토닝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랑 같이 써줬을 때 궁합이 진짜 좋아요. 근데 딱 바르면 이렇게 진짜 끈적임 없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또 이게 너무 가벼운 제형도 아니라서 적당하게 이 쫀쫀함을 좀 잡아주는 제형? 사실 너무 가벼워도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약간 수분감이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딱 바르면 아실 거지만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잘 잡아주는 그런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진짜 쫙 채워줄 수 있는. 근데 이게 후기들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 후기들을 보고 기대를 하고 썼는데도 괜찮아요. 이름도 토닝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발라주시면 잡티가 고민인 부위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크림인데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발랐을 때 사용감이 되게 좋고 나이트 케어용으로도 정말 적당한 꾸덕함? 쫀쫀함? 그런 제형이라 데일리로 굉장히 잘 바를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서 엄청나게 가벼운 제형의 크림은 사용하지 못하는데 또 유분감이 있는 걸 썼을 때 바로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더마펌 크림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를 해주셨으면 진짜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었던 쿠션인데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네이밍의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 이거는 이제 또 진야님이 공동 개발을 하신 쿠션이죠. 이거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진짜 완전 막 품절대란에 저도 그 당시에 품절 때문에 못 샀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획도 되게 좋게 나와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요거를 지금 기준으로 구매를 하면 이 일본 한정으로 나온 블러셔를 같이 주더라고요. 요 컬러는 약간 채도 있는 핑크 코랄 색상인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저는 요 쿠션을 21P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그냥 화사한 21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약간 핑크빛이 도는 화사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형은 세미매트 제형이에요. 리뷰를 보면 진짜 완전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이거를 적당하게 양 조절을 해서 이것도 이제 한 번에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양 조절을 꼭 해서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볼 부분에 바로 발라볼게요. 일단 볼에 발랐을 때 진짜 괜찮은데? 이게 후기를 보니까 기초를 많이 탄다는 후기도 있어서 좀 이렇게 촉촉하게 얹어놓고 바르면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다라는 후기가 많았어요. 컬러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극강의 매트일 줄 알았는데 딱 발라보니까 엄청나게 막 극강의 매트는 아니고 진짜 딱 세미매트? 이 볼 부분은 사실 어떻게 발라도 예쁘게 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을 진짜 최대한 많이 덜어줘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되게 커버력이 좋다. 엄청 두껍게 발리지 않고요. 좀 얇게 발리는 편이에요. 양 조절만 잘하면 되게 얇게 발리고 얇은데 커버력이 좋게 발려요. 왜냐면 이 코 부분 있죠? 살짝 터치
설치했는데 이 블랙헤드 커버된 거 보이세요? 이거 검은깨 커버된 거? 근데 또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 이게 밀착력이 엄청 좋은 느낌인데 제가 기초를 잘못하고 바르면 잘 안 예쁘게 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진짜 기초를 너무 촉촉하고 탄탄하게 해서 좀 잘 발리는 느낌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과하면 이렇게 좀 밀리고 조금이라도 건조하면 좀 이렇게 좀 잘 뜨는 그런 제형? 지금 이 얼굴 외곽 부분도 기초가 조금 두껍게 올라가 있는 부분은 살짝 떴거든요? 물티슈 같은 것들로 이렇게 유분감을 좀 닦아내주고 발라주면 좀 잘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도 한번 제가 커버를 좀 두껍게 올려서 해볼게요. 오! 괜찮아! 진짜 이렇게 반반.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아 근데 확실히 양조절 중요하네. 이렇게 많이 얹으니까 되게 두껍게 올라가요. 피부 표현이 뭔가 예쁜데? 커버력이 마음에 들어 저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휘뚜루마뚜루 막 이렇게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가볍게 바르기 좋은 그런 쿠션은 아니고요. 집에서 되게 차근차근히 공들여서 발렸을 때 피부 표현이 정말 예뻐 보이는 그런 쿠션. 이런 느낌입니다. 예쁜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섀도우여가지고 눈썹 그리고 쉐이딩까지 하고 와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브로우랑 이제 쉐이딩까지 해주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품절 대란났던 캐림쌤 밀크터치 콜라보 섀도우예요.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1호가 웜톤, 2호가 쿨톤이고 약간 둘 다 라이트톤이 사용하기 좋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컬러가 되게 뽀용한데 진짜 발색코 찍고 너무 예뻐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딱 처음 보면 시중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굳이 콜라보?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드는데 진짜 발색을 해본 것들 중에서 발색이 제일 잘 되는 팔레트예요. 얘가 완전 부드러운 제형인데 가루날림도 적고 그래서 저는 사실 쿨톤이기는 하지만 요 1호 투데이 시리얼 볼 요거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저는 딱 요게 미지근하고 뽀용하고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컬러 있죠? 이게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돼요. 눈에 얹자마자 엄청나게 뽀용하게 올라가서 요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주고 미지근한 컬러들 위주라서 요즘 딱 유행하는 그런 메이크업 할 때 쓰기 좋은 팔레트입니다. 발색이 진짜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흔한 느낌의 팔레트로 나오려면 이런 제품력이 확실하게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딱 요 팔레트가 그런 느낌이에요. 발색이 너무 잘 되니까 진짜 계속 쓰고 싶어. 그리고 또 중간 컬러로 눈 밑에다가 이렇게 붉은기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인기도는 요 컬러 이걸로 눈 앞머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줄게요. 요즘 제가 요거에 좀 빠졌어요. 약간 도우인처럼 좀 요런 부분에 흰색 섀도우 딱 넣어줘가지고 콧대를 좀 높아 보이게 하는? 그 다음에 좀 좁은 브러쉬로 눈 언더를 좀 해줄 건데 언더는 요 붉은기 있죠? 눈 언더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에 좀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또 붉은기로 채워주지 못한 요 속눈썹 사이사이 요 음영 컬러 써줄게요. 이것도 발색이 너무 잘 되네?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 그릴 부분 음영을 살짝 잡아줄게요. 살짝 밑으로 좀 처지게 그릴게요. 점막 부분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언더까지 글리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요 슈가프리 이거 발색샷 보면 진짜 너무너무 반짝이고 엄청나게 쉬머하면서 촉촉한 느낌인데 브러쉬로 딱 발랐을 때도 진짜 잘 발리거든요. 원래 보통 글리터 딱 들어있는 게 아무리 예뻐도 손으로 발색해야지만 좀 잘 예쁘게 표현되는 글리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브러쉬로 발라도 밀착이 되게 잘 되고 손으로 한 것보다 더 예쁘게 되니까 이런 글리터 연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딱 쓰시면 아주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글리터 손으로 바르는 파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걸로 하이라이터까지 해줄까 봐요. 제가 살짝 하고 오긴 했는데 이 위에다가 살짝 얹어줄게요. 이렇게 딱 아이라인까지 마무리를 해줬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야 되잖아요. 민스코님이랑 에뛰드랑 콜라보한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이에요. 이게 일단 마스카라 솔이 사각 코팅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마스카라 액이 많이 묻어있어서 그게 엄청나게 잘 보이지 않기는 해요.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이게 딱 눈 곡선에 맞게 좀 휘어져 있어가지고 톤 쉽게 바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액이 되게 묽은 편이에요. 이게 막 엄청나게 롱래쉬가 되는 타입의 그런 마스카라는 아니고 딱 바르고 나서 픽싱력이 진짜 대박인 제품인데 컬링이 될까 싶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또 펌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컬링력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일단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역시 마스카라가 에뛰드가 약간 이런 가닥가닥 되는 게 원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 대충 발라도 끝에가 엄청 예뻐
예쁘게 뭉쳐지는 느낌? 섬유질이 그래도 조금 들어가는 있는 것 같은데? 롱래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꾸덕한 액이 아니어서 막 발랐을 때 뭉치는 느낌이 진짜 1도 없고 정말 깔끔하게 발려요. 제가 요즘에 뮤드 마스카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뮤드 마스카라랑 조금 느낌 비슷한데 그 뮤드 마스카라는 이렇게 뭉쳐지는 느낌보다는 엄청 길어지는 느낌인데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이 에뛰드 마스카라가 조금 더 한올한올 뭉쳐지는 느낌? 일단 거미다리가 안 되는 게 너무 좋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 진짜 많이 길러줘, 속눈썹. 그리고 이게 덧바를수록 약간 롱래쉬가 되는 타입이에요. 언더도 되게 깔끔하게 잘 발리는 편입니다. 이거 진짜 지속력이 너무 유명한 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돌아다니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비가 와도 이 고정력이 정말 1도 안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은 매드피치의 무드 믹스 크림 블러셔. 이거는 이제 뽐니님이 매드피치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사실 나온 지 꽤 오래된 제품이고 제가 실제로도 진짜 많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력 일단 너무 좋고요. 일단 이거부터 말하고 가자면 약간 제형감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발렸을 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 그런 블러셔예요. 누드 컬러랑 타로 컬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누드만 딱 단독으로 봤을 때 좀 가을가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텁텁하지 않고 차분하면서 멀멀한 느낌. 이 타로는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냥 되게 자줏빛 나는 컬러라서 격쿨분들한테 찰떡인데 이게 그렇다고 되게 부담스럽고 엄한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블러리하게 좀 연출을 했을 때 분위기가 진짜 오묘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컬러입니다. 용기가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뭐 수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두고 쓰는 정도? 근데 일단 저는 좋았던 게 이 용기의 입구가 되게 넓은 편이라서 손가락이 잘 들어간다. 손톱이 길어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요. 제형은 약간 단단하고 좀 꾸덕한 그런 잼 같은 제형이고 펴바를수록 좀 보송해지는 그런 블러 타입이에요. 사실 이런 크림 블러셔가 잘못 쓰면 모공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로 크림 타입 블러셔인데 이거는 매끈하고 프라이머를 바른 같이 발려서 피부 표현이 오히려 되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일단 발라볼게요. 이게 딱 바를 때는 손으로 바르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단단하고 끝에가 좀 동그란 이런 브러쉬 타입을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간 컨실러 브러쉬 같은 느낌? 이 누드 컬러랑 타로 컬러를 믹스를 해서 뚜껑에 적당히 잘 덜어주시고요.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한번 발라줄게요. 오, 너무 예쁜데? 딱 이 브러쉬로 바르니까 보이지 않나요? 되게 블러리하게 연출되는 게? 그리고 밀리거나 이런 거 없고 베이스 까지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블러셔들이 전체적으로 흰기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채도가 되게 적당해요. 그리고 되게 맑은 느낌? 뽀용한 느낌이 되게 예쁘게 올라와서 블러셔 딱 이거 쓰고 나가면 블러셔 뭐냐는 질문을 항상 받는 그런 제품이에요. 헉, 여러분 너무 예쁘죠? 사실 이걸로 기대 많이 안 하셨잖아요. 이 조그만 브러쉬로. 근데 발색이 진짜 잘 올라옵니다. 바르자마자 모공 메워지는 느낌도 나고 살짝 터치를 밀어주면서 해도 베이스가 안 까져서 바르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텁텁함도 없어. 블러셔 영역은 이렇게 좀 위쪽 위주로 약간 눈 밑에 위주로 콧대, 코끝 그리고 여기 끊어주는 부분도 한번 지나가줄게요. 눈썹 밑부분 이렇게 해주면 블러셔 끝? 너무 예쁘죠? 아니 근데 나 이렇게 다 좋다고 해도 되는 거야? 일부러 뭔가 다 좋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닌데 다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은 사실 제가 좀 많이 샀어요. 소울 언니랑 웨메랑 콜라보한 립부터 보여드릴게요. 구매를 했을 때 브러쉬도 같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증정치고 되게 괜찮은 퀄리티였어요. 그래도 이런 오버립 브러쉬가 생각보다 사려고 하면 좀 아까우니까 증정으로 같이 준 게 되게 센스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노티드 컬러 지금 사용을 해줄 건데 웜톤이랑 미지근 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 그래서 요즘 같은 차분한 이런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확실히 이게 가을이 되니까 이런 컬러들이 발랐을 때 좀 예쁘지 않아요? 이게 제형이 매트기는 한데 딱 발랐을 때 되게 뻑뻑한 느낌의 매트가 아니에요. 푸딩팟을 바르는 것처럼 되게
블러하고 포근한 느낌? 딱 바르면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이렇게 메워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리고 좀 채도가 높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흰기가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대비감이 되게 좀 낮은 느낌이라서 베이스 립으로 괜찮은 그런 컬러였다. 이렇게 입술 외곽 부분 이렇게 블러블러하게 연출해줬을 때 되게 예쁘고 이렇게 오버립 연출해줬을 때 진짜 예뻐요. 근데 이 제형이 각질 부각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발라주시기 전에 이제 립밤을 꼭 발라주신 다음에 각질을 좀 없애고 발라주셔야 좀 되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각질만 잘 없애주면 딱 발랐을 때 이 표현이 너무 예쁘니까 귀찮더라도 각질 제거를 꼭 하고 발라주세요. 얘가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가끔 이게 후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저도 겪었는데 되다가 안 되다가 하니까 불량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리뷰도 또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저랑 영혼의 단짝인 유리 언니가 제작한 틴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두 번째 나온 듀글로우 립이 다 멀멀하게 나와서 사실 어떻게 발라도 다 컬러가 조합이 잘 맞는 립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정말 친하다고 해서 절대로 좋게만 말해주진 않아요. 저는 아무리 친해도 진짜 별로면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진짜 좋은 것들만 언급을 하는데 제가 또 유리 언니랑 친한 만큼 아주 팩폭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듀글로 미지근 라인 나온 게 너무 예뻐요. 컬러들이 딱 바르자마자 정말 멀멀한 느낌을 찾던 그런 립들만 나왔어요,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웜이랑 쿨을 딱히 가리지 않는 반반 비율로 딱 좀 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블러쉬 이거를 발라볼게요. 얘가 살짝 웜기가 도는 멀멀 립이라서 오늘 또 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줬으니까 제형은 글로우 립이랑 틴트 사이의 중간 제형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묽지 않은 느낌이라서 딱 발랐을 때 어느 정도 착색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바르고 나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약간의 플럼핑? 효과? 그리고 발색도 이렇게 되게 잘 올라오는 편이에요. 엄청 얇죠, 여러분? 미지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립이 많지만 가벼우면서 광택감이 돌면서 좀 이런 멀멀한 느낌이 나는 립이 이 립이 제일 찰떡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착색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요. 립을 딱 바르면 처음에는 살짝 하얗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멀멀하게? 근데 얘가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채도감이 올라온다. 라고 해야 되나? 좀 컬러감이 좀 진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 연하다고 덧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어느 정도 밀착이 딱 된 후에 컬러감이 올라오는 걸 보고 덧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흰기가 좀 올라왔다가 점점 색깔이 맑게 변하는 게 저는 의도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거 왜 처음 발색이랑 다르지? 착색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르시고 나서 시간을 조금 두시고 착색되는 걸 한번 확인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게 처음 발랐을 때는 글로우라고 하기엔 조금 광이 약한데? 싶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이 되면서 광이 더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시간 딱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근데 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의 광이 아니라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얘가 플럼핑이 있는데 이게 막 아픈 정도의 플럼핑은 아니고 기분 좋은 정도의 그런 시원함?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약간 부족하다 싶은 부위에 위에 덧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듀글로우 라인이 이렇게 입술을 음파음파하면 약간 경계가 착색이 많이 돼가지고 입술 라인만 남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음파음파보다는 처음 딱 바르자마자는 이렇게 립브러쉬 같은 것들로 균일하게 이렇게 착색을 시켜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쁘다. 피그파이도 한번 발라볼까? 사실 피그파이가 딱 컬러감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쿨 멀멀? 봄 뮤트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딱 그런 컬러여서 진짜 많이 바르거든요, 평소에. 그냥 여기 중간에 저의 욕심을 조금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중간에만 이렇게 바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고요.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